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 그것은 뭘로 나타나죠? 죄와 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그 선고들이 나오는데요.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스른 대가에 대해서 그 벌이 몇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뭔 줄 아세요? 네? 아, 부끄러운 것 같으렴.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고요. 약간 다른 얘기고 이제 그게 파생한 결과를 낳는 거고. 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르치시는데. 네. 한번 찍어보세요. 벌이 어떤 걸로 나타나겠는가? 하나님께서에게 선고하시는, 저한테 물어봐도 막막할 것 같으네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힌트를 좀 드립니다. 저주 그리고 형벌, 그것만 하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저주와 형벌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저주와 형벌. 여기 법 전공하신 분 오늘 나왔어요? 안 보이는데? 예. 저주와 형벌. 저주는 이 플룩. 예. 저주는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약간 미워졌다고 해서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 안 돼요. 네, 저주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하죠? 오늘 그 말씀, 예? 뱀에게. 예, 그렇습니다.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리고 또 뭐에게 저주를 하죠? 땅. 네, 땅에게. 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는요, 사람에게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뱀은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땅은 그 악의 토양이기 때문에 또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형벌로 이 땅을 저주하셔서 인간이 그 땅에서 형벌의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사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해요? 형벌을 주죠. 스트라페. 이 형벌이라는 것은요, 법을 어긴,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따라오는 대가예요. 그죠? 뭐를 어겼어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만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인간 존재에게는 저주는 없어요.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그 어긴 것에 대한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화재 규정을 어기면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건 뭐 관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불이 나는 거예요. 예. 주유소에서 기름 막 넣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뭐 관용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디딜 차에다가 벤진 넣으면 되겠어요? 예, 그냥 손해 엄청 나는 거죠. 벤진 넣고 시동 켜고 그리고 또 꿀렁거린다고 막 밟고 고속도로를 돌아다닐 때네. 예,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아 벌써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옳다 하느니라. 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저기서 지금 되게 자책하는 사람이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굉장히 뭐 수천 유로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거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예? 형벌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저주는요, 끝이에요. 저주로 끝입니다. 예. 악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요, 복구가 없어요. 그냥 저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면 이제 끝이에요. 예. 그거는 뱀에게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하면 안 돼, 절대로. 응? 개쪼헬레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형벌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모르시죠? 예. 형벌 다음에는 두 가지가 옵니다. 영영 형벌로 가든지 아니면 은혜로 가든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벌을 종종 섰거든요, 벌을. 근데 그 벌 다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항상 용서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있었어요. 그래도 벌을 받을 때는 그게 없을 것처럼 매섭게 벌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약간 이제 거짓말로 어머니를 조금 이렇게 기만하려고 시도하는데 잘 안 통하죠.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백해서 뱃기를 드는데 거기까지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을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약간 둘러대는데 그럴수록 더 매섭게 올 때 그 괴로움이 굉장히 크고요. 시인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실망할 것과 실망하고 나서 좀 그죠? 몇 대 날아오거나 아니면 벌을 또 쓰거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공개망신을 좀 선택했어요. 약간 인민군식인데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거나 옆집 사람에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일을 가끔 하셨어요. 이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것도 굉장히 화가 나면 그러신 거죠. 굉장히 화가 나면 그래서 문 앞에 손을 들고 서 있게. 저도 예, 다른 집 아이 키우는 집들 보면 이제 종종 그런 경우를 봤어요.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뭐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은혜의 시간이 다가온다. 아 약간 안심. 이제 바닥은 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바닥 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불쌍해지겠거니 아니나 다를까 와서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고백을 강요하세요. 잘못했지? 그래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면서 이제 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네. 반성을 들었네 아니요 아니요 다 했어요 이제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자백입니다 자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티포스, 예.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담아놓으실 때는 우리를 잘못하면 그냥 아주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아주 그냥 예? 그렇게 하려고 창조를 하셨겠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예. 유리하는 양떼도 목자가 인도해서 말 안 들으면 아주 데리고 가서 죽게 패려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얻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자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치명적인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에서 우리를 징계하고 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그죠?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를 조금만 맞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점점 더 나가게 되면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또한 관용과 용서와 사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론 잘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은 거약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맞아야죠.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과 그 전넘함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에 이파리에 달려있는 이슬 한 방울도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파리에 있는 목사님이 에펠탑 근방에 살아요. 좋은 동네죠. 근데 파리가 지금 폭설이 내렸대요. 그러면서 파리가 폭설이 내렸다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에펠탑 바로 앞에 사니까 눈도 오고, 그래서 파자마에다 파카 하나 입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에펠탑 앞에서 이렇게 탁 찍었는데, 야, 화보예요, 화보. 예? 그 내가 파리의 폭설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파리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예. 조명과 눈 내린 에펠탑, 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파리는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능성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왜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 잘못을 보상하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은 징계로부터 시작되고, 그 징계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와 함께 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인하이트를 이루고 있었는데, 엔트츠바용, 예?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정직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왜 그렇죠? 두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앞과 겉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론 친절하고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처신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처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나쁜 모습만 보이느냐? 그냥 말도 막 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처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성경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쏟아 놓으세요. 거기다 내 마음을 쏟아 놓고 한 가지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죄의식도 좋아요. 형벌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형벌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이란 하나님과 세상이 나뉘어지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다.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건 화학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가 같아요. 예? 통장이 같아요. 구좌가 같다고. 하나야. 카드가 두 개라도 어쨌든 구좌가 하나예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예요. 노래도 하나예요. 다 같아요.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면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으니까 떳떳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예, 그렇죠?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두려움이 없다. 돈이 없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병원 문 앞에 섰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재난을 당하고 죽음의 아우성이 치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건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겁이 많으세요? 예, 저도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줄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찾아올 때 제가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말이죠. 복음 전하던 목회자 있는데 막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럴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의 실마리를 통해서 보면 생각보다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가온 듯이 왔을 때 제가 생각보다 담대하다는 것을 제가 문득문득 깨달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질적으로 두렵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번이나 재탕 삼탕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응급 환자가 왔으니까 양보하겠느냐? 양보하겠다고 1초도 안 걸리고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6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결국은 터졌지만 어쨌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항상 이렇게 저렇게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들을 양보해야 될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안 힘들었어요. 너무나 안 힘들었고 정말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또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좋은 거 있다니까 그냥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데.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목사로서의 체면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면, 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뭐 아니 생긴 게 그러면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예. 뭐 중요하겠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에 솔직히 그건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제가 두렵지만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저는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두 마음이 생기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존재 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근데 문제가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과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아직 추방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에, 임재가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바람이 불 때 바나베 부는 잎새에도 괴로워했다. 그 식구처럼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두려워했고요,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도피하고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기관 아닙니다. 양심은 고발하는 기관이고요.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뉘어지면서 양심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숨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산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만드는 그 선생님 역할을 양심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은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것, 예. 네가 왜 부끄러워서 숨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누가 네가 벗었다는 걸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수치심이 어디서 온 것이냐? 네 마음을 둘로 쪼개놓은 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은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으면 된다니까요. 예? 그랬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이 그에게 그와 같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는 피조물이고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본 이유는 자백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백은 항상 형벌과 맞닿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자백과 형벌은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용서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은 그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백하고 신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는데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죄로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하와를 고발하는 거고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 하와가, 하와를 고발하고요. 그리고 그 하와를 고발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준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뱀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악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스릴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드는 그 기술을 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발하고
자기들을 변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새로운 기관 양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도록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이런 쓰레기 있어요 하고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 집 앞에다 쓰레기 내놓으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 그게 내 얼굴이에요? 열어보면 냄새도 나는데, 오, 그래서 은폐합니까? 저 안방에다가 구석에다 지하실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수치스럽고 두그럽고 부끄럽게 여기면은 은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걸 대행해줘요, 내 안에서. 네? 네 부끄러움 은폐해주는 대행기관으로 우리가 안에서 양심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역할이란 고작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망해요? 두 마음을 가져서. 그 양심에는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그래서 양심 때문에 모든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지가 왜곡되고, 그리고 정서가 마비되고, 그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당한 선행이나 적당한 어떤 영성의 원리가 조금 들어오면요,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2단, 3단, 4.5단 막 이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뭐라고요? 그냥 음식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냥 떼어서 내놓으면 돼요. 나같이 고상한 사람이, 예?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나같이 순결한 사람이 이런 냄새나는 죄들이 내에게 묻어 있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드러내냐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청소차는요 그런 거 안 가지고 가져가요. 빨리만 얘기해달라고, 제발 빨리만 얘기해달라고, 남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빨리만 얘기해달라고. 적당한 망신 당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뭐 0.5 몇 초 걸린대요. 그거 한번 딱 뜨거운 줄 그거 딱 알면요, 일생 동안 그 교육 효과가 가는 거예요. 불은 뜨겁다.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징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살면서 가짜 양심의 고발을 받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점점 사단이 되어가는 길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수치와 두려움, 죄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의 괴로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두 마음을 품고 두 개의 전대를 창고하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언제나 절반의 진실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둘로 떼어놓으려면요 물을 타야 되거든요. 물이 안 타면 둘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뱀은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정녕 죽을까 하노라, 아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점점 얘기들을, 단어 수는 맞은데 음색이 다르고 톤이 다르고 어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진실이란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잘 모르겠거든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세요. 그러면은 좀 오바해서 지킨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오바해서 뭐 아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막 지나치게 숙제 한 권만 내리니까 막 두 권 하고, 그래도 모르면 두 권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예,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그 막 말씀 그대로 지키는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담배 피면 지옥 바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그 있었다. 뭐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담배 이런 거는 뭐 펴도 지옥에 안 가서 그래서 50까지 피다가 폐암 걸리면 뭐 그 뭐예요, 그죠? 그냥 지옥 간다 생각하고 안 피면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끝까지 가서 시험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명백하고 분명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피하면 되는 거니까. 장애자석 같이 좀 칸이 넓은데 이 장애자 이 사인이 좀 지워져 있어요. 그럼 이게 장애자석일까 아닐까 막 이렇게 보면서 고민할 필요 있어요? 아 그냥 안 세우면 돼. 근데 아니야 이거 지워졌어. 지워졌으니까 세워도 나중에 나는 할 말이 있어. 그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없으면 저 한층 가서 주차 빌딩에다 돈 넣고 세우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도로 집에 가든지 거기다가는 안 세우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 안 세우고 두고두고 해야 한다든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라인을 치고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제한적으로 의존하라고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무제한적으로 의지하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똑똑한 것 같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제가 내비게이션을 처음 이제 제가 좀 길을 잘 헤매니까 내비게이션을 처음 달고 저도 좋아했고 우리 교우들도 좋아해 주셨는데 길을 잘 못 찾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순종하기도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them next 이쪽으로 빠지라. 근데 조금 이따 빠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빠져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좀 놓치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내비게이션도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 제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된다. 제가 인정하죠. 그리고 제가 의심이 많아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내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분이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내비게이션도 네. 그래야 틀려도 다음에 아 그게 틀렸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여기다 물 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제한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무제한적인 의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겼다면 그 신뢰를 깨뜨렸다면 양심에다가 답을 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양심에다가 네? 양심은 아주 신라워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변명해주는 그런 영리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고발해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고발해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느냐 남을 고발하고 여러분 만족해지셨어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당연하죠. 두 마음이 생겼으니까 괴로워요. 이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요 딱 볼 때 눈에 표가 나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괜찮아 내가 오라 아 상관없어 난 원래 혼자였어 근데 외로워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마음이 둘러나니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죄는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존재에게서 찾아야 되니까 죄는 외롭고 혼자예요. 그래서 죄가 예 막 유니폼 맞춰 입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 막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은밀하게 편을 만들긴 하지만 죄는 외로워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분열돼 있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소외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운명처럼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믿지 못했고요. 형이 아우를 아우가 형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동편에는 계속 비극적인 얘기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있지만 슬픔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해결책이 없고 가인이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대신 벌을 치르고 그리고 그 대신 벌을 치르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죄만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근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 예수님을 옷으로 입어라,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신분이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C.S. 루이스는 그 말을 예수님인처럼 가장해라. 예.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처럼 여겨라. 왜냐하면 양심이 너무 우리를 괴롭게 속여놨거든요. 너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세상 온 변화도 너는 안 돼, 뭐 썩은 물이 뭐 양잿물이 뭐 수돗물이 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 수십 년 굴러먹은 게 네가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네 성격이 변해, 내가 손에 장을 쥐죠, 안 돼. 그렇게 너무나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가도 금방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막 회개하면서 자기가 안 되는 걸 상상해요. 회개하는 순간 다시 범죄하는 거를 막 그려요, 막.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는 순간에 더 괴로워. 다시 내가 죄에 빠질 걸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디를 향해서인지 모르는. 그래서 그 양심을 확 도려내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그 양심이 도려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컨뎀네이션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노 컨뎀네이션. 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죄가 주는 괴로움, 죄가 주는 그 불신, 죄가 주는 두 마음, 죄가 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죄가 주는 소외와 죄가 주는 고발과 정죄와, 예.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단순한 더러운 배설물처럼 떼어내고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연약한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째 아담의 옷을 입지 않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 받는 형벌은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병이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병을,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 예수님을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 갖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 저주받을 뱀에게 대해서,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선언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